저는 월별 운세도 올리지만 계속 이렇게 주간별로, 그러니까 주간이라고 하루하루 하루의 일진을 지금 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주간으로 하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역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귀찮기도 하고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예안입니다. 한주 동안 또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즉 입동이 들어오는 이 절기 직전까지 해서 일간별 주간 운세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첫 번째 일간으로 갑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이 우스월이 끝났어요. 거의 끝났고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생들 너무 많으셨고. 11월 7일 입동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기해월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술월의 마지막 달, 우선 진행을 하기 전에 갑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번 주간은 갑목 입장에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천간에서 마지막 이 수로에 보름 넘게 약 18일 정도 영향을 받았던 무토가 편재로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할 시소가 있고 외부의 도움이 부족해지는 한 주입니다. 스스로 일궈야 되시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 한번 볼게요. 11월 1일이고요. 개축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어떤 구설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간섭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좀 져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갑목일간 분들 내 의견이 짜증이 담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내리누르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힘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신약한 갑목분들 같은 경우 즉 목의 기운이 약한 상황 목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이 신약이 되겠죠. 둘다 사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어요. 신강 신약 모두 다에게 신강이든 신약이든 우선은 이 개축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기둥이 들어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무난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십니다. 이제 11월 2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갑인일이고요. 천간에 같은 에너지인 비견이 들어왔고 역시 지지에도 마찬가지로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네, 식신 병화를 품고 있는 날이고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목의 기운이 필요한 상황인 신약한 분들께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날이고 유리해지고요. 신강한 분들은 반대로 빼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약해서 목의 기운이 약한 갑목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과 협업, 협조, 대화가 아주 잘 되고 또 흘러가는 대로 일의 순서도 꼬이지 않고 잘 풀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경쟁이 또 간섭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11월 3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을묘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도 당연히 겁재가 되고요.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좀 선을 넘는 행동들을 많이 목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일을 막 버려서 내가 그것을 수습을 하러 다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의 강제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월 3일에 상황이 되는 것인데, 신약한 분들은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날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4일 목요일은 병진일인데, 병진일도 아까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신약, 신강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달 자체가 11월 7일이 입동이잖아요. 입동이 되어서야만 무술월이 끝나고 기해월로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축년에 기해월에 속해 있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술이 옆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진이 와봤자 이 진에 임묘진으로 흘러가지만 갑목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사주 원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술이 옆에 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충파 중에서 우선 형이 일어나죠.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식신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에서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일진의 겉모양만 그럴듯할 뿐이지, 이 병진 기둥 이번 달에 들어온 이 자체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자체는 어쨌든 갑목이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과거의 일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거나 인수에 해당되는 수의 이 고지가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본인의 스스로 반성하고 또 철학적인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일을 뒷정리를 하거나 예전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우연찮게 과거의 연인이나 또는 직장 상사에게 예전의 일에 대한 사과를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5일 금요일은 정사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인데요. 사업장 계신 상황 또는 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간섭이나 제약이나 방해 작업이 많은 날이에요. 최근에 겪으셨을 거예요. 전산장애, 통신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신약, 신강으로도 나눠서 말씀드리면, 신약 한 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신강한 갑목일간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6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모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전체적으로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될수 있고, 또는 건강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일방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목까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좀 억울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지인과 외출을 했는데 지인이 갑자기 아프거나 일을 당해서 급해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거나 카드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왜 아시죠? 혼자서 단독으로 치료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누군가가 가서 사인을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우선 신약, 신강으로 나누어서 보면, 신약한 분들 중에서 금이 많은 상황, 금이 많아서, 관이 많아서, 그렇죠? 관성이 많아서 신약해진 상황일 때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고, 신강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7일은 일요일이고, 이제 입동이 들어오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기미일이기 때문에 정재가 먼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도 정재라고 이렇게 제가 적을게요. 그리고 갑목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조토, 그러니까 마른 흙이거든요. 이 김이라는 기둥 자체가 마른 흙인데, 이 역시도 무술월에 해당하는 기밀이라서 더더욱 갑목 자체가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 날입니다. 가족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섭섭해질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안 좋게는 또 건강이,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할수 있거든요. 특히 신약한 분들께는 더 조심하셔야 되는 하루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돼지 해나 아니면 묘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묘미의 해, 묘가 원곡에, 자기 사주 원곡에 있으면, 돼지띠나 돼지시간 아니면 토끼월에 태어났다거나 토끼시가 있다거나, 그렇게 된 경우에는 해묘미 삼합으로 인해서 목의 기운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묘가 없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만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묘가 없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그다지 좋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간단하게 갑목분들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방해를 받거나 간섭을 받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많죠. 그래도 드문드문 보시면 신약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일진도 좀 있고, 또 이제 일부 신강한 분들께도 기회가 되는 일진이 있기 때문에 잘 대입해서 한주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진으로, 일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네, 역시 입동이 오는 이 11월 7일까지 이번 주간에서는 무토라고 하는 천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을목 입장에서 무토의, 즉 정제의 에너지를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무리가 잘 되실 것이고, 또 발전적인 형태로 주변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상황이 되실 겁니다. 그첫 번째 날로서 11월 1일 월요일 개축일을 볼 텐데요. 천간에 뜬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윗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유리한 이권이 생기거나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득이 또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신약한 을목분들, 특히 식상 화기운이 많아서 약해진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날 신강한 분들께는 반대로 유리한 날이라고 할수 없는 날입니다. 이제 11월 2일 화요일은 갑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역시 지지도 겁재의 에너지이고요.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다치게 되거나 건강 때문에 회사에 못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소식을 또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약한 을목분들께는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일진 기둥이고, 신강한 일진 기둥, 그러니까 신강한 분들께 일진 기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도움이 되는 양목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기운을 보태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음지에서 양지로 바뀔 수 있는 기운으로 트는 일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1월 3일은 수요일이에요. 을묘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도 비견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평상시에 내가 해보지 않았던 미숙한 일이 이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처음 시도는 그러하겠지만 반갑지는 않겠지만, 우선 그 미숙한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결과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이제 일만 좀 벌어줄 수 있는, 내 혼자 힘으로 뭔가 이제 계속 버텨야 되는 일진이기 때문에 그다지 유리한 일진은 아닙니다. 안 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표시만 X로 할 뿐이지. 그 다음 11월 4일 목요일은 병진일인데요.
지금 이 무토, 즉 무술월에 저희가 아직 속해 있어요. 그래서 병진일 기둥이 오게 되면 이진 기둥을 보셨을 때 임묘진의 흐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 자체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껍데기지만 정제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내 아랫사람, 즉 부하직원과 의견이 부딪힐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내 자식 또는 본인의 대화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주변에서 간섭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지적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그래도 나름 결과치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게 인수 고장이기 때문에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술월에 속해 있는 병진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뿌리가. 그나마 좀 점수를 보태어서 동그라미를 억지로 그려봤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지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만 호랑이나 아니면 토끼가 원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5일이고 금요일 정사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일진이고요.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중 마지막 이제 근무를 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평소에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좀 다르게 해본다거나 화장을 하지는 않았는데 원래 하지 않은 스타일인데 이날만 색다르게 화장을 좀 해본다거나 또 남성분들도 평상시 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을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어떤 패션이나 뷰티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적인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는 날이에요. 뭔가 좀 달라지는 거죠. 책상을 위치를 바꾸게 된다거나 사무실 위치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되시고 이제 좀 뭔가 이제 새로운 걸좀 해보고 싶어서 책상에 있는 뭔가 물건 자체를 모두 배치를 바꿔본다던가 또늘 했었던 일 스타일을 선배나 상사의 조언에 따라서 내가 확 바꿔보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사일 자체는 어찌됐든 간에 해보지 않았던 것을 과감하게 바꾸는 변화가 큰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신약한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도움은 되지는 않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원국에 이 유나, 당유자나 소축자가 없어야 정사가 화의 식상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나 축이 있다면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지금 유나 축이 없는 조건에서만 좋고 그 나머지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6일 토요일은 무오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요. 사람들을 만나러 장거리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 약속 장소에 가셨을 때 거의 100%, 거의 99% 식사 자리 때문에 가실 것이고, 이 오해 환경상 단기간 그냥 30분 보고, 1시간 보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나절 이상, 꽤 오랫동안 계셔야 되는 약속 자리예요. 뭐 1박 2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휴가를 쭉 내서 여러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분들을 보고 와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장거리 약속.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기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편재입니다.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남자, 여자 모두 기혼, 미혼 할것 없이 이성과의 일을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성이 요구되는 날입니다. 또 오늘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그러니까 대처, 대응이 빨라야 되는 날이고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미일이 들어왔는데 술월에 속한 미일이라서 시끄러운 잡음이 같이 섞여 들어와 있어요.
신약한 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을목분들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중화사주는 되도록 보지 않는 것이 좋고 신강신약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천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글자가 있는지 혹은 나를 강하게 힘을 빼거나 제압하는 글자가 뿌리가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신강신약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해석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달아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렸고요. 이번 달은 무술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 약 일주일 남았잖아요. 요 날까지 병화가 무토라고 하는 식신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지장간 글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협업이나 협조 또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자칫 힘 조절이 잘 안 되시면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간섭이 또 이어질 수 있어요. 내가 간섭을 한다는 거죠. 나서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형국이 아닌 이상에는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1월 1일부터 개축일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날이에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있는 경우 자식이 대견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냥 홀로 계신 싱글인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조금 더 지난주보다 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카드라던가 일부 용돈이라던가 아니면 티켓 이런 자산의 형태로 선물을 받게 되실 수 있는 환경이고요. 이 날짜 자체가 신약 신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약한 병화분들 즉 이 화의 기운이 필요한 병화분들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일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시처럼 갑작스러운 선물이나 돈이 생기고 또는 자신의 그 직장에서의 포지션 자체가 확실해지는 일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그 다음 두 번째는 11월 2일 갑인일인데요. 화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 지지에도 편인 이렇게 들어왔고요. 육친으로 장생지 환경의 변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오거나 일거리 자체가 들어와서 신날 수 있는 날이고요.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황이 아니라 안정적인 환경과 인연이 들어옵니다. 뭐 한 달, 두 달, 하루하루 먹고 사실 분들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기간 하실 수 있는 일거리가 들어온다거나 연락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신약한 병화분들, 즉 화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이겠죠. 이분들께는 안정적인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 도움이 되는 일진은 아닙니다. 호랑이 자체가 불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화를, 병화를 품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무토의 기운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계속 인성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운이 계속 연달아 들어오는 부분이고 11월 3일 수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천간지지 모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날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실수나 과거의 잘못을 내가 타인들에게 세상에 밝혀지지 않도록 덮는 날이에요. 감추게 되고 그래서 일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약한 즉 화의 기운이 목의 기운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신약한 병화분들은 조건이 있어요. 자신의 원국에 목국을 이룰 수 있는 글자가 호랑이나 바로 진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일진이 지금 토끼날이기 때문에 자신의 원국에 호랑이나 아니면
진이 있는 경우에만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그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그럼 신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 11월 4일 병진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웃이나 내 주변 가까운 친구, 가족들 사이에서 싸움을 부추기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날 들어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고 시비를 걸어와서 내가 당하는 쪽이기 때문에 도발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의 고지, 즉 수의 고지가 되는 진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술월 하반기에 지금 병진일이 들어서 진술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은 글자가 아니라 좀 시끄러운 글자예요. 그래서 신약한, 즉 목이나 화의 기운이 필요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목이나 화의 기운이 굉장히 과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신과 상관, 즉 식상이 용신인, 식상이 있어야만 잘 돌아가고 강한 기운을 빼줄 수 있는 사주 구조인 경우에는 식상 용신에만 적어드릴게요. 식상 용신인 경우에만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5일 금요일을 살펴볼 텐데 이날은 정사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날입니다. 목화 기운이 필요한 신약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도 들어올 수 있고 응원을 받을 수도 있고 협조 자체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신강한 목과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재성이나 재관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재성, 현금 흐름이 답답해질 수 있고 활동성이 위축이 되는 방해 작업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즉 목화 기운이 필요한 병화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즉 목이나 화 기운이 너무 강해서 빼줘야 하는 분들, 제압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께는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월별 운세도 올리지만 계속 이렇게 주간별로, 그러니까 주간이라고 하루하루 하루의 일진을 지금 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주간으로 하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역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귀찮기도 하고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병화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6일 토요일을 한번 볼까요? 무오일입니다. 자, 무토 자체도 양인에 걸리지만 병화도 입장에서 보면 양인이 걸리는 또 상황이죠. 또 술월에 5일 이 무오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오술에 이 인오 그러니까 오술, 오술에 화의 그 운동을 또 하게 되는 부분인데 신강 분들께는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천간에는 당연하겠지만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겁재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신의 아이디어에 크게 도움을 받아서 이득이 생기고 입지가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신 상관이 바로 자식운이에요. 내 자식을 손해나 또는 가벼운 부상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자신의 아이디어에 내가 낸 생각이나 내가 낸 아이디어에 내가 내 꾀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좀 잘해보려고 일을 벌였는데 그일 자체가 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좀 일찍 퇴근하려고 좀 매뉴얼대로 일하지 않고 지름길로 한번 해보려고 꾀를 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일이 번잡스러워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겨우겨우 마무리가 돼서 퇴근 자체가 늦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날인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 보겠습니다. 기미일이고요. 천간에 지지에 상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판단력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어요. 기토가 들어와서 또 인성 자체가 계속 자라긴 하지만 유일하게 이날만 인성의 고지가 들어왔고 술월에 들어온 미, 그러니까 술월이 거의 이제 끝났죠. 거의 끝났고 이제 해월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판단력 자체가 흐려지고 병화 자체가 거의 모를하는 가라앉는 이제 시점이죠. 판단력이 적극적으로 흐려지고 아주 최고치로 흐려지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지는 못하고 뒤에서 말로 사람들에게 의견을 이렇게 소심하게 보태는 날이에요.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아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만 그냥 보태는 거죠. 이론으로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반대편인 사람들은 간섭을 당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신약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유리해지고 신강한 병화분들은 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제 좀 간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또 살펴봤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무토의 간섭을 마지막으로 받으시는 상황이라서 이제 인성의 보조를 받는 기간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정화일간도 입동이 이제 11월 7일로 들어오니까 해월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무술월의 무토의 이 지장간에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고요. 무토는 바로 상관입니다. 스스로 인성의 보조를 막는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자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첫 번째 날로서 개축일이 들어오는 11월 1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재성인 금의 고지가 되는 날인데 지금 무술월의 거의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하지 않으면 이날 굉장히 불안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생길 수 있고 또 평상시에는 딱딱딱 구분을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날만큼은 이득이 되지 않는 뭔가 쓸데없는 일까지 내가 찾아서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에너지에 아주 극도의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낭비라는 것은 이 신약한 정화분들께는 화나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 상황인 이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에너지의 낭비가 따르니까요.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11월 2일은 화요일이고 갑인일인데 천간 지지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겁재를 품고 있죠, 병화를. 또 정화 자체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집중을 해야 하는 학생분들은 학업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방해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고 이날 시험이 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연기될 확률도 있어요. 꼭 학생이 아니라 뭐 국가고시라든가 어떤 큰 시험을 치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반인분들은 하루 종일 뭔가 변수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 변수라는 것은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거래가 불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드 리더기에 갑자기 오류가 생긴다거나 그런 손님들이 특히 어떤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오셨는데 물까지 따랐어요. 메뉴만 고르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거래가 불발되는 상황. 또 시시각각 직장인분들도 이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서 해답이 나오지 않거나 막연해지거나 막막해지는 상황.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상황. 컴퓨터가 먹통이에요. 계속 윈도우 시작하면서 돌고 있어요. 이것도 막연하죠. 그래서 신약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제와는 그나마 좀 반대예요. 어제는 종일 음의 기운이었고 오늘부터는 양의 기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나마 신약한 분들께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3일 을묘일입니다. 천간지지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인 날입니다. 감수성이 아주 더 강해지고 조용한 곳을 찾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정화분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오늘따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날입니다.
그럼 신약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호랑이인이나 아니면 양을 뜻하는 미, 즉 인목이나 미토라는 글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묘일이 들어와서 목생화가 이루어져요. 목생화 이루어져서 유리해지는 흐름이고 나머지는 반감이 됩니다. 그 다음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1월 4일은 목요일이고 병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쇠지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예석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정화분들은 이 목요일에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양보를 해주고 또 먼저 챙겨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화분들 대체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신강한 정화분들께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일, 11월 5일 금요일 정사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오늘은 이 금요일은 정화일간 분들의 입속에 칼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속에 경금이 정재가 들어있죠. 칼이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상처를 타인에게 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강하게 내가 팀이나 주변 사람들을 휘어잡고 리드할 수 있는 힘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찌됐던 좋은 상황으로 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좀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우선은 신약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 신강한 정화분들께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오히려 내 입속에 칼을 숨겨야 할수 있는 힘을 좀 조절하셔야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6일 토요일은 무오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자존심과 체면이 아주 강해지는 상황이 이날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SNS에 좀 과장되게 글을 올린다거나 본인이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뭔가 좀 바쁘게 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나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적당한 게 좋겠죠. 너무 과해지면 오히려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더안 좋은 피드백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자, 그래서 신약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정화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입동이 들어온 11월 7일입니다. 이날도 일부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기해월로 넘어가기 직전이라 무술월 하반기의 기운이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본인의 주장 자체가 날카롭게 보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중립적인 태도가 아주 강하게 필요한 날입니다. 무술월 끝의 기운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해월로 신약한 정화분들께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정화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정화분들의 오늘 한번 살펴보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하루하루 일진이기 때문에 원래 맞는 게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월별 흐름은 괜찮은데 일진으로서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약이 좀 많습니다. 좀더 꼼꼼하게 나는 신강신약부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신청 읽어보시고 저에게 유료 상담신청 꼭 부탁드리고요. 정성을 다해서 정말 1시간 넘어가도록 상담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인연이 닿는 분들께 상담 인연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11월 7일에 입동이 들어와서 기해월로 바뀔 예정이라서요. 아직까지는 무술월이고요. 신축년의 무술월입니다. 그런데 무술월 하반기이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는 또다시 무토의 지장간 영향을 받는, 즉, 비견의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죠. 같은 입장에서는 강한 모토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은 상황이고 약한 모토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기댈 만한 운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주변 사람들의 인간미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모토가 이제 약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결실이 없는 에너지 소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한 주간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번 또 살펴볼 텐데 11월 1일의 일지는 개축일로 들어와 있어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제입니다. 그리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인 날이에요. 활동성이 우선은 커질 것이고요. 업무 능력 자체가 확장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 처리 속도가 굉장히 눈부신 날입니다. 하지만 신약인 분들께는 오롯이 혼자서 해야 되는 몫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은 아니고요. 신강한 무토 분들께는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11월 2일 갑인일을 볼 텐데요. 화요일입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이러한 환경이 들어왔을 때또 이제 병화라고 하는 편인을 품고 있는 이 날로서는 사업장, 나의 그 가게나 이런 사업장에서 숙제가 늘어나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직원이 더 새로 추가로 채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혹은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그분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전주에 해결 못했던 일을 화요일에 의외로 많은 다수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문제 해결 처리가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본인을 향한 비난이나 또는 단순한 괴롭힘에 대한 것도 커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왕따를 당한다거나 우연히 화장실에 갔는데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옮기는 대화를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한 무토분들, 즉 화의 기운이나 무토를 도와주는 글자가 약한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11월 3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을묘일이고요. 천간지지에 모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우선 불안정한 하루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계속 시시각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은 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처음에 주고받고 이메일까지 주고받았는데 거래처에서 계속 말이 바뀌어요. 약속 말이 자주 바뀌고 뒤집어지고 단순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인해서 단순 변심 이렇게 계속 뭔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고 상황에 따른 변수도 커집니다. 평상시 잘 일어나지 않았던 장애나 에러건들이 커질 수가 있고 환경 사무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장직 하시는 분들도 운세를 보실 테니까요. 그래서 신약한 무토일간 분들께는 이 수요일의 일진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관이 용신인 경우에는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11월 4일 목요일은 병진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재고지도 되죠, 이 날이. 일의 마무리 자체가 잘안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다 했습니다. 이제 퇴근만 하시면 됩니다. 보고만 울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오프만 하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버튼만 누르면 모두 펌웨어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일방적인 공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힘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무토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무토분들께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11월 5일입니다. 이날은 정사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이날은 안정적인 흐름을 드디어 찾습니다. 실적과 사업장에서의 매출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활동성 자체는 이제 잠깐 소강 상태에 멈춤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자, 신약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타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말인 11월 6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무오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본인은 괜찮은데, 가족이나 친구, 같이 일하는 분들, 거래처 사람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무례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기댈 수가 있고, 신강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자,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 마지막 날 보겠습니다. 기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또 겁재가 되겠죠. 우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상황인데, 이날 자체는 주변에서 본인에게 양보를 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고 도와주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날은 타협하는 인자인 관의 고지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과는 참 좋아요. 네, 신약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무토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강 신약에 따라서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11월 7일 입동까지는 무술월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무토가 기토에게는 어찌됐든 간에 영향을 지장간으로서 이제 주게 되겠죠. 근데 겁재입니다. 겁재는 겁재예요. 겁재는 겁재인데, 마무리를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내가 그 몫을 정리를 해주는, 정리하고 결산하고 수습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인 이 개축일부터 살펴볼 텐데, 월요일이고요. 우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가 들어왔고, 비견의 지지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활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식상고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식상의 금기운이 여기서 고지가 되죠. 그래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다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지위에 상관없이 일일이 하나하나 허락받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기토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기토분들, 즉 화의 기운이 튼튼한 분들, 그래서 이제 화가 너무 많아서 이 기운을 빼줘야 되는 분들, 재관이 왔을 때 유리하게 쓸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한 일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상이 묶이는 거다 보니까 사주 구조는 사실 다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도 신약보다는 좀 흐름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인일인데, 정관의 에너지가 천간지지에 이렇게 펼쳐졌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행동 자체가 느려져요. 느릿느릿 느려지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이제 조건부가 하나 붙는데, 그게 뭐냐면 사주 원국에 말 글자를 뜻하는 오화 혹은 원국에 술토가 있는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에 이 오술 인 오술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그다지 효력이 없고요. 신강한 기토분들께는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3일 수요일 을묘를 보겠습니다. 편관이 천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또 심리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다 생각이 감정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또 쓸데없는 미련과 연민, 또 그런 미련에 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을묘 기둥 자체가 목극토는 잘해줘요. 그런데
목생화는 인색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색해진다. 계산적으로 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될수 있습니다. 혼자 그냥 밥 먹게 되고, 그냥 점심때 다 같이 식당 가면 되는데, 그냥 오늘은 이분들하고 같이 밥 먹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말 섞기가 싫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으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수요일 이 을묘일 자체가 기토분들이 신약, 신강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4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병진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겁제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 이 진은 재고지가 되겠죠. 수의 고지가 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티나지 않게 뒤에서 조직 분들을 계속 직장인 분들은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장사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직장인 계시던 간에 본인의 의견 자체를 아예 이제 내색하지 않는 거죠.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은 그냥 참고 숨기고 때가 아니다라고 기다리는 행동을 취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용기를 좀 내시란 뜻이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에 진토나 축토 이런 게 아니라 뭐 미토, 술토 같이 아주 메마른 흙만 힘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도움이 되고요. 나머지는 반감이 됩니다. 그 다음 11월 5일 금요일은 정사일인데요.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날은 개인의 시간, 개인의 이득을 포기하시고 다수를 위해서 본인이 거기에 묻어가지고 희생을 하시고 단결을 취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화로서 작용을 하려면 유나 축이 없어야 돼요. 조건에서. 그다음에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 6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모호일입니다. 천간 자체에 이제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윗사람, 가까운 사람들 그 힘을 얻어서 덕을 입어서 문서운 또는 이권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오가 무술월의 술과 만나서 화의 운동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기토분들께는 어찌됐든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천간에 겁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인의 기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겁제는 겁제입니다만 이 사람들의 손을 잡는 거 일시적으로. 술토이기 때문에 인오술 그리고 신강한 분들 기토분들께는 주변 도움이 없는 즉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미일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입동이 들어왔어요. 천간지지 모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관고지에 해당이 된 날짜죠. 이날 또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신약한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시비나 구설수가 펼쳐질 수 있는 날이라서 되도록이면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광고지 날에 기미일에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를 오히려 기토 분들께서 꾸짖어 주거나 아니면 지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정화를 품고 있으니까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토 분들의 운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찌됐든 본인의 일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일을 수습하거나 지적하거나 도와주거나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정리해주거나 마무리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또 표시를 하겠습니다. 무술월이 거의 지금 이제 끝났죠? 거의 끝났는데, 신축년의 무술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 7일 입동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해월로 바뀔 것이고요. 무술월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지장간 중 무토,
즉 여기서는 편인이라고 하는 육친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지와 좋은 결실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어쨌든 결과가 좋아집니다. 좋은 결과로 다사다난함을 뚫고 쟁취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비록 있더라도 배우는 점이 많다고 이제 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첫 번째 날로서 개축일이 들어오는 11월 1일 보겠습니다. 천간 들어오는 에너지가 상관이고요. 지지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바로 정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 금의 기운 자체가 비견, 비겁, 경겁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이고, 임묘지 환경이 되는 셈이죠. 경금에게는. 우선 신약한 경금분들께는 아이디어의 도움이 또 들어오는 상황이고, 휴식과 재충전으로 오늘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신강신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약한 분들께는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회사에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제시했더니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강한 경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유달리 아파 보인다라는 평가를 또 들으실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에게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1월 2일은 갑인일입니다. 정관지지에 모두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우선 신약한 분들은 목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약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금기운이 약한 분들이에요. 금기운이 약한 분들. 금을 보태어주는 환경도 안 되고, 금이 녹을 만한 일이 생긴다거나 봄 글자가 많다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우선은 큰돈이 나갈 수 있는 생길 수가 있고, 평상시보다 갑자기 훅 하고 목돈이 나가는 거죠. 아니면 그런 돈이 갑자기 이체가 될 만한 일이 생기는 거죠. 자동이체 같은 건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신강한 경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들, 상사, 선배들의 지지와 아주 세심한 협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수요일은 이제 11월 3일, 을묘일인데, 천간지지에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 신약한 분들은 어제에 이어서 돈에 대한 갈증 자체가 상당히 커집니다. 돈 자체도 이제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날 큰 돈이 나갔잖아요. 들어온 돈의 수입이 위축이 돼요. 활동도 그렇고. 갈증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라 수요일은 일진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우선 되는 일진이긴 한데, 혼자 내가 다 해야 하고 계획만 무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4일 목요일은 병진일이거든요. 천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아주 강한 거예요. 이거는 이 병화는 계절적으로 이렇게 온도를 올려주니까 편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진토를 깔고 왔죠. 그래서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부분인데, 지지에 뭘 깔고 오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창고가 바로 이날이 있기 때문에 신약한 분들께는 조건이 또 붙죠. 이게 좋아지려고 한다면, 유리하게 작용이 되려면 사주 원국에 호랑이 인이나 아니면 토끼 묘가 있어야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강한 분들께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챙기고 또 마치 로봇처럼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을 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 11월 5일은 정사일입니다. 이날은 이제 열기가 감소돼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편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의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근데 사화로서의 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 또 조건이 붙죠. 신약한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에 유나
축이 있어야만 좋은 역할을 해서 금의 영향을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강한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나 또 축이 없어야, 만약에 있으면요, 이 사화가 사라질 수 있어요.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나 축이 없어야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구설이나 소문이 11월 5일에 전체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사일의 특성 때문에. 조명이 짠 하고 켜진 거랑 똑같고, 몰래카메라가 켜진 거랑 같아요. 그게 말이지, 장생지 환경과 같이 묶여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축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일이죠. 11월 6일, 모호일을 볼 텐데, 편인의 에너지가 천간에,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본다면, 신약한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달콤한 말로, 이제 잘 되게끔, 시커먼 속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사람이 주변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전화가 들어온다거나 스팸 문자가 유달리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응용을 좀 해보자면. 그리고 스카웃 제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잘못된 동아줄인데도. 잡으면 안 되겠죠. 아, 동그라미를 제가 쳤네요.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신약한 분들께는 토요일의 일진이 오히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신약한 분들은 속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신강한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일요일보다는 약하긴 한데 횡재수가 있어요. 매매운 쪽으로 부동산을 다른 곳보다 같은 가격 매물대인데 조금 더 싸게, 정말 싸게 구매를 하시게 되거나, 가성비 있게 그 물건을 아주 재수 있게 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복권 같은 것도 이제 그런 횡재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신강한 분들께는 이제 유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을 보게 되면은 기미일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기토가 들어오긴 했는데 정인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역시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같은 정인이 들어와서. 근데 기토는 어쨌든 전적으로 이 경금에게 희생을 당하고 에너지를 소모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토생금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속에 들어있는 그 을목을 또 중심으로 보시면, 물론 정화도 품고 있겠지만 을목을 보게 되면은 을목은 경금과 을경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재관이 유리한 역할을 할 때, 이게 재고지의 역할을 하는 미토 환경이기 때문에 목 재고지 역할을 하는 부분에 을경합을 하게 되면은 옛날 애인,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 여자 상관없이 옛날 애인과 내가 다시 재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재성이 이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여성에 대한 그 애인도 되겠지만 해석을 하자면 예전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 미수금이 이때 갑자기 입금이 될수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성을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이 운을 또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제 수기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동그라미 표시를 오른쪽에 해봤고요. 무술월이 거의 끝나가는 주간입니다. 신축년이고요. 축술의 환경지가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 잘못되면 엄청 이제 확대가 되는 달이에요. 하지만 신금일간 분들의 대부분은 도움이 들어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서적인 도움도 있을 것이고,
또 상사라던가 앞에 지나간 업계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건데, 이 기회를 잘 노려야 되겠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시는 분도 계시고, 잘 잡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극대화되는, 양극화되는 이 운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좀 되실 텐데요. 첫 번째 날짜, 11월 1일이 개축일이죠. 월요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이 개수라고 하는 식신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활동성이 커지고 그만큼 성격적으로는 느긋해집니다. 그런데 신약한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이 많아서 약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재성인 목의 기운이 커져서 뭐 인이나 묘나 아니면 그런 미가 있다거나 세력이 있어서 약해져 있는 상태의 신약한 신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강한 신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변에 많은 편이긴 한데 제 주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 날짜가 이제 개축이라고 하는 이 기둥 자체가 신금이 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쟁이라든가 간섭이 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다음 11월 2일 화요일은 갑인일인데 천간지지에 모두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금전적으로 신금분들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일 것이고,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특히 재관이 이제 상승하는, 재관을 열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인이 화를 가지고 있죠. 병화 관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재관을 같이 이제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3일에는 을묘일입니다. 위아래 모두 천간지지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온 상태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기회가 생기는데, 명예가 따르지는 않고, 이 을묘 기둥 자체로서는 어쨌든 그 자체로만 만족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 활동성을 열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에 굉장히 집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일 것이고,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일부 도움을 주는 일진입니다. 어느 정도 힘을 실어다 주는 거죠. 그 다음 11월 4일에 병진일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또 살펴보자면, 우선 정관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식상고에 해당하는 이 진토 환경을 물고 왔어요. 그래서 형태로는 정인의 지지를 끌고 와서 인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또 일부 명예가 손상이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과거에 내가 덮어놨던 실수가 드러나는 날이고 땅에 묻혀있던 것이 드러나요. 병화를 지금 일단은 약한 병화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뭐 하나 잘못하거나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주변에서 극대화되고 또 역시 그러한 점을 놓치지 않고 외부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 신금분들을 지적을 하러 들어오는 일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을 볼 텐데, 정사일입니다. 천간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투자라던가 대출에 대한 제한이나 제동이 걸릴 수가 있고 특히 인터넷 뱅킹에서 방해 작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인터넷 뱅킹에서 해당 은행만 정지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 금융 사이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권이죠. 11월 5일 장애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신약한 신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서 이제 사주 원국에서 지지에 유금이나 아니면 축토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신강한 신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6일 토요일 모호일을 살펴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글자를, 그죠. 정인 편관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상황입니다. 근데 우선은 먼저 밝히고자 한다면, 이게 신약한 신금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신금문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일진인데, 왜 신약이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기회를 놓치는 게 바로 이 케이스거든요. 명예에 대한 회복을 할수 있고, 귀인이 들어와서 내가 도움을 제대로 받는 것은 신강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런데, 신약한 경우에는 그 기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관을 제대로 쓸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나 화의 기운이 운으로 왔을 때 제대로 낚아채서 쓸수 있는 건 신강 쪽이에요. 그 다음 입동이 이제 들어오는 11월 7일을 보겠습니다. 기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죠. 지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고지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목의 고지가 되는 거니까. 쇠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근데 신약한 분들께는 애매하고 부실한 약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지켜지지 않은 거. 언제 밥 먹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주 예시로 들기 좋은 거.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신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토 자체가 정화를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을 가지고 들어오죠. 관을. 거기다 재고지이기 때문에 재관을 같이 이제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신강한 분들께는 아주 좋은 날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 6일 토요일에 모월보다는 이 기미일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재고를, 재와 관을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신금분들은 어찌됐든 신강신약을 떠나서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또 고쳐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 중요한 습관, 치명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운세 방송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수일간들 보러 또 건너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표시를 하겠습니다. 무술월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신축년에 무술월 거의 끝나갑니다. 이달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지만 우선은 편관의 이 무토 기둥의 지장 간에 역시 무토, 편관 기운의 영향을 받으실 거고, 이 무토의 역할로 인해서 쉬고 계셨다거나 혹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하더라도 새로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이번 주간에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개축일로서 강한 기둥이 들어왔는데, 천간 에너지가 겁재, 그리고 지지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도움이 들어오고요. 유리한 입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쪽, 즉, 유리한 일진으로 작용하는 것은 수의 세력이 약한 임수가, 즉, 신약이고요. 이 신약한 분들 입장에서는 좀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날이. 그런데, 신강한 분들께는 조금 힘조절이 필요하고,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2일은 갑인일인데요. 천간, 지지, 식신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이날이거든요. 생계에 대한 전환점. 특히 신약한 분들은 반대로 유리한 일지는 아니에요. 도움받을 일이 많이 줄고, 근데 신강한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나 재가 용신일 때, 식상제 용신일 때 유리해지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11월 3일은 수요일이고 을묘일인데 천간지지의 상관이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 실제 이날을 휴식을 하시면서 쉬거나 휴일로 잡으시거나
장사가 좀 부진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역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볼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은 식상용신일 때 도움이 되는 일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병진이래요. 천간에 편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연되거나 지체되거나 활동 자체, 특히 금전 흐름에 대한 현금 자산의 부분이 굉장히 느려질 수가 있고, 이 4일 자체는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신약한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에 육합을 할수 있는 유금이나 아니면 축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그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리해질 수 있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조건을 굳이 넣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해봤는데, 축까지는 안 넣어도 될것 같고, 그냥 유 하나만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축을 넣을게요. 축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유축이 있어야 유리한 일진 맞습니다. 축 속에도 이 신금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11월 5일 금요일 정사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임수 입장에서는 절지 변화가 생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동도 많고, 금요일 이 하루 동안 새 사람이 회사 조직이나 사업장에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한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에너지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6일, 모호일을 살펴볼 텐데, 천간에는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자, 이때는 끝마무리가 잘안될수 있어요. 무책임해질 수가 있고, 끝까지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될수 있는데, 사람들과 약속을 정할 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냥 저절로 해주겠지. 그러니까 캠핑 같은 거 만약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을 간다거나 짐을 싸고 분업을 좀 해서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이렇게 가족끼리 분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서 늘 하던 사람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일 것이고,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 일요일을 볼 텐데, 기미일이라서 천간지지에 모두 정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식상의 고지가 되죠. 그래서 신중해지고 오히려 실수나 실언이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절기가 바뀌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신약한 임수분들께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서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임수분들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일간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혹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신축년에 무술월이라고 하는 달을 지금 마지막 주기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입동인 11월 7일이 들어오면서 기해월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장간 중에서 무토라고 하는 이 정관의 지장관에게 영향을 계속 개수가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아주 좋아요. 어떤 결과냐? 흘러가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를 받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고통스러웠던 환경을 이 무토 지장간이 본인이 다 걷어가요. 스펀지처럼.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의 졸업이 생길 수 있겠죠. 고통과 작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첫 번째 날, 11월 1일 개축일을 한번 살펴볼 텐데, 월요일이라서 우선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요. 그리고 행동을 전반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한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개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11월 2일은 갑인일인데, 천간지지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병화를 또 재를 정재를 또 끌고 오죠.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나답지 않은 용기를 과감하게 낼수 있어요. 말 그대로 과감해지는 날이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이날 에너지 흐름 자체가 갑이 떠서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을묘일이 들어오는 11월 3일을 보시면 식신이 천간지지에서 이렇게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라, 장생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실제 이 묘는 장생지 역할을 제가 쓰기는 했지만 장생의 역할을 못 해줘요, 원래는. 그런데 새로운 일을, 새로운 기회를 끌고 올 수는 있어요. 관을 치워주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표기만 장생지지 이건 사실 장생지 역할을 못 해줘요. 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신약한 개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지만, 신강한 개수분들께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4일에 병진일이 들어와서 천간에 이제 보시면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개수일간이 놓이는 상황인데,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도 할수 있고, 시간을 충분히 벌수 있으며, 또 주변 사람들 간의 협조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이 가능한 날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신약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나 축이 원국에 있어야 되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11월 5일 금요일은 정사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지지로서는 정재가 에너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기회나 도움이 엄청 들어와요. 그리고 드디어 이 고통을 졸업하는 날이 11월 5일이에요. 고통으로부터 내가 떠나는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신약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나 또 축이 사주 원국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유나 축이 없어야 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사가 없어질 수 있어요. 육친, 이 정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사나 이 사유축, 즉 유축이 원국에 없어야 좋은 유리한 흐름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 토요일을 보시면 모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이때가 또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죠.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날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실 거고, 과거와 완전 깨끗한 이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신약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은 기미일인데, 이 미가 바로 식상고에 해당이 되고, 천간지지로 모두 편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남성분들은 이성을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아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내가 실속 없이 도와주게 되는 형국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대신 내가 일을 해주게 된다거나, 대타로, 아니면 돈은 정작 내가 썼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는 그 사람이 받는 거죠. 실속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개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개수분들께서는 재성이 용신인 경우에만 좋은 유리한 일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게 끌리거나 제게 상담 신청을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주중 평일에 일찍 예약을 잡으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점점점점 금토일이 더 번잡해져요. 그래서 주중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비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